우리 다 함께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맡기는 확고부동한 믿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지시면서 믿음을 고백합시다. 믿음의 아버지인 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믿음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자.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불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하고 싶어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또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24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해답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예배 온라인 진행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가 10월 11일 주일 2,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020년 중재대학원 가을학기가 9월 27일 2강이 있습니다. 목요 사역장 조장 온라인 강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어집니다. 남무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혼자 계신 분은 혼자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족과 함께 드리면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절대 믿음을 회복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절대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24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절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맡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안다면 맡길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돈을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은행에 맡길 수 있죠. 그것도 돈이 많다. 그러면 일반 은행에 맡기지 위험한 데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을 통해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질병이 걸려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직원이 코로나 확진 받았는데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기다리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인데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또 엘리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불안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코로나 검사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죽음 선고를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 끝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죽음 가운데서 그냥 절망 가운데서 해당장 야이로는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장례식이 진행되고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간청드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능성이 없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거기가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는 확고부동한 믿음이라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운데 혈류증 여인이 사실 12년 동안 그런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가, 옷차락도 아니고 옷가하게 툭 건드렸는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말을 의미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갈급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옷을 전체 만든 게 예수님 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옷가 살짝 스쳤어요. 그 말은 갈급하다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정면으로 만나든 옆으로 만나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면 치유된다는 사실이죠.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많이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살짝 바른 집은 덜 넘어가고 막 그 피의 언약을 막 확실히 믿은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대 그냥 얼떨결에 바른 사람은 안 넘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일단 믿으면 해방받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체험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이 에블리 교수가 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참 어처구니가 없죠. 주 객이 바뀌었잖아, 그죠? 사장이 점원에게 좀 잘 봐주세요. 사장이 일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제발 봐달라. 이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완고하고 불신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그런 어처구니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어서 되겠어요? 야, 봐달라. 나 믿어. 우리가 탄식해야 되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불신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은 어둡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절대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릴 말씀, 이 그리스도의 제자, 24제자인데요. 서론적으로 여러분, 그 정치 일가에서 이제 그 단어 중에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지저분하게 싸우는 일을 비유한 건데요. 특별히 정치적인 걸 보면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게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벗어나서 스스로 피해자고 스스로 이익을 손이익을 구하면서 본질을 외도시키고 본질을 흐려버리고 본질 아닌 것 같으면 막 서로 싸워가지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도록 그냥 막 진흙탕으로 싸우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진실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보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물론 신분과 권세인데요. 특별히 우리 예원 성도로 부르시고 다락방으로 부르신 분들에게는 날마다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이 진흙탕 싸움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아무리 뭐 김하성이든 누구든 간에 잘한다 할지라도 박중이든 간에 몇 개월을 쉬고 뭐 부상당해가지고 1년을 쉬었다. 경기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포지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코로나가 어떻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어떻고 내 영적 문제가 어떻고 우리 가정 문제가 어떻고 막 우울증 공황장애로 막 그리고 막 영적 문제로 막 헤매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방향,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도와 이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 잘못 각인 뿌리 되어져 있는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의 축복도 못 누렸죠. 가나안의 축복도 못 누렸죠. 그러니까 237 나라의 복음화도 못 누렸죠. 언약, 전도, 성교 다 놓쳐버렸습니다. 진태낭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간을 허비하고 오늘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셨는데 곡을 찬양했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나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왜 안 하시냐면 여러분 수준을 따져서 그래. 수준은 다 안 돼.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알 거예요. 수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의 첫 번째 기억해 둘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보면 해볼수록요 다른 종교는 단계가 있고요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의 어떤 깊이에 따라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깊이와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더 깨달아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신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부터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거야. 너 신앙생활 많이 해보고 새롭게도 깊이 해보고 열심히 봉사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 믿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이제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격과 특동과 권위와 제자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것만큼 열심히 한 것만큼 자격이 있는 것만큼 제자의 제자의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부르심을 이야기 전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예정, 선택, 부르심. 이 부르심은 구원이거든요. 부르심,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복음 체질이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은 뒤늦게 30살 넘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 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정됐으니까 너는 믿고 너는 안 믿고 너는 불택자야. 그게 아니라 나중에 믿어보니까 내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 속에.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제자 돼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하나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찍은 거예요 지금.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 선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잖아요. 내가 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래서 이 구원은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그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이라 정운택 교수라고 신약 가르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갈라디아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 야고보서 강의하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도 믿음이고요. 행함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의로 우리 체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 다 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칭의. 칭이란 말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로 부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12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53, 6절에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죄값과 형벌과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전가시켰다는 거거든요.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없습니다. 자범죄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자범죄는 고백만 하면 돼요. 그거는 하늘 나갈 때까지. 원죄가 우리는 끝난 거거든요. 이게 신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제자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중에 칭의가 중요합니다. 칭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같아요. 저 강원도 시골 저기 속초에서 제가 자랐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모님네 집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1년 후배인데, 얘는 아버지 경찰, 그 당시만 경찰이 끝내줬거든요. 경찰. 뭐라고요?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 알았다는 거야. 내가 한 대 때렸다. 때렸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르라 그랬지. 근데 이르라고 얘기해놓고 딱 뒤돌아보니까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 큰일 날까봐.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대단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신, 그래서 칭이란 말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해방됐다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져가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성화되어져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체질 되어져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24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24시간 이 체질이 안 바뀌면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축구를 하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하는데 축구하면 체질 다 나와요. 저 체질이 어떠냐 물어보세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진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사랑나는 어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일찍 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고요. 중학교 때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에 두려워 잡혀가지고 쇼펜하우의 인생이 무엇이라는 책을 읽었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다 읽진 않았어요. 다 읽었으면 제가 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음성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여름에는 코트 입고 다니고요. 겨울에 그렇게 입었던 거 얼어 죽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쪽에는 샌들 신고 한쪽에는 운동화 신고 철학. 그래서 그때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교회 학생회장이었는데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남자아이는 진리, 여자아이는 사모. 진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모하고 성경책 공부는 안 해도 성경책을 이렇게 베개처럼 베고 자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가고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목사 된가 봐.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울타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불교에서 제일 화두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화두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하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 생명은 그 믿는 자 속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저는 어리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언제 생명이 내가 죽었다? 생명 들어왔네?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에 생명이란 말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죽었어. 생명이 딱 들어왔어. 삼촌도 초목도 새것이 변해서 이게 없어요, 저는.
그 진리,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답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의 답을 주라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다락방에 20년, 예원께 20년 있으면 흉내라도 그냥 믿든 안 믿든 간에 인생의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놔두고 신옥당 싸운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의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정확한 답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당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로, 가족 문제로, 개인 문제로, 코로나에서 막 헤맬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진흙당 싸움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찾기 위해서 진흙당 싸움하면 싸울수록 좋아요. 영적 문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아요.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더 좋아요. 가문의 영적은 더 좋아요. 왜냐?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빼놓고 진흙탕 싸우면 싸워라. 잘 싸워보세요. 뭐가 남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리요.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한 번 안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사랑남는 어부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운동하는 게 FC 축구팀이라고 이제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딱 2시간 하는데요. 그 불신자 두 명이 딱 와요. 참 사람들 성격이 좋아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믿는 우리는 싸우는데 그분들은 안 싸워. 손님이니까.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와 있잖아요. 그걸 복음을 못 전해요. 그걸 그 교회화 못 시키는가? 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을 내보내사.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낸다는 말은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인드 속에 복음 증거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목사님 요즘 말씀 중에 정신 차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거. 자기가 원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속에 뭐가 나와요? 부르시고 함께하고, 함께 임마누엘,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줬다. 권한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때도 권세를 누리지만 복음 증거할 때 권세, 흑암과 저주가 물러가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인데, 왜 진흙탕 싸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홀로 독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맞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붙여진 게 있어요. 여러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얘기하면서 14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한 분인데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몇 분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은 그냥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질은 하나님이지만 위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고 제가 아버지고 제가 남편은 이건 틀렸어요. 삼일체가. 삼일체 아니에요. 제가 목사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일체는. 저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본질은 한 분이시고 본체는 한 분이시고 위격은 세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계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본질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변하세요? 그러면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이 진흙탕 싸움 속에 그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보인다는 거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불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데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믿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인간의 이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으니까 그분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기지 못하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24시라는 말은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은 뭐냐? 우리의 끝은 온 천하에 이 복음 증거되는 237 나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준비하셔서 내년 선교원장 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업으로 증인되도록 천국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하든 간접적으로 전하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여섯 살짜리 아이에게 저를 이렇게 갔더니 왔어요. 따라하라.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보니까 할아버지 식당을 크게 하는데 이제 자기 자존심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해봐. 목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걔가 또 주유를 모르잖아요. 이러이른 할아버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을 제가 작년에 관계를 해놨다가 캠프하려고 했는데 캠프는 아래 이게 확 비틀어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몇 분 가셔요, 거기 식당에.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저그 할아버지는 이제 저그 할아버지가 벌써 60 넘은 거니까 교회 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일부 들으라고 했더니 그분이 휙 웃으셔. 거기 몇 분 이렇게 계셔야다. 그 두 분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참 오래됐는데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한 40대 초반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한 20년 되신 것 같아요. 장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제 그 아들 40대 초반 되는 분을 내가 다락방을 쭉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하다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완고해요. 정말 완고해. 근데 이제 암 걸리셨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제 이게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맞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를 아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 다음에 한번 이 성경부할 때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탁 드렸죠. 근데 이 암 딱 걸리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권사님이 아마 그 정성희 목사님이 그 청년 뭐 이렇게 세미나 집회할 때 아마 영접 메시지 한 게 있는가 봐요. 그 영접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그분에게 보냈대 유튜브로 보냈는데 그분이 그걸 듣고 영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신심으로 영. 아프니까 죽음의 이 절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 누구도 뭐 그 앞에 뭐 아이고 강박해요.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제가 다락방 들어갈 때 아마 하자고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일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작은 세 번째는 이 제자는 이 제자로 부르신 것 중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성경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제자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증인이 뭐냐? 요한에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며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한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사귐 속에 누림 속에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듣었단 말은 구약의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목요원 차례 때 그 행정목사님이 그 구속사점 관점에게 성경을 구약을 강의하셔요. 보시면 좋아요. 그런 구약의 메시아에서 들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복음서 했던 것을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됐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을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날마다 이번 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라는 말은 제가 단어를 걷든다는 야, 시간이 많지 않니? 체험을 해야 돼. 체험.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 신비체험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실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맞구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한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24 제자란 말은 이걸 모르니까 모르고 속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24시간 집중해보라는 거죠. 해보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체험해보면 됩니다. 전에는 뭐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뭐 새벽에 기도해야지 저녁에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가끔 이렇게 있으면 앉아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뭐 하다 쉽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 있는 또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온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앞으로 발견되어질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보면 임금과 구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거든요. 본자를 말하고 있다. 본자를.
봤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 얘기 한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군대 오래 갔다 왔거든요. 탱크 부대에 탱크 오래된 일인데 저는 저 옆에 이렇게 제대로 훈련 못 받은 이 송숙진 이병이 자살한 거 봤거든요. 그때 제가 중대군정이 중대군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직이 그냥 예배 때만 이렇게 안대하는 사람이고 저는 보직은 탱크 부대 포스였거든요. 그 못 보기 해가지고 우리 때는 병장 달 때까지 두둑이 맞았으니까 병장 달고 딱 TV 봤어요. 그 30몇 개월이었으니까 30개월에서 군대 그때는 뭐 많이 지났으니까 다르죠. 그 친구가 자살했거든요. 저는 봤어요. 증인이라니까 증인. 저는 군대를 갔다 왔다니까. 사도행전 18.5절에 보면 고린도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남은 인생을 뭐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무궁무진하죠.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큰 두 번째로는 24 제자의 삶.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24 제자의 삶입니다. 이 24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24시간. 24시간이라는 말은 24시간 잠 안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왜 24시 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그래서 24시에 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은행이든 음식점이든 문 여는 시간이 있고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 영업시간 종료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단골집 같은 데 가보면 영업시간 종료되는 시간이 있어요. 또 오후 시간에는 또 쉬는 시 타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새벽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야 쉬는 시간이다. 저 영업 종료됐으니까 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너 힘들어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밤낮을 헤맬 때도 밤에 두려워 사경을 헤맬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주님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병마에 시달렸을까요? 그 희망 없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락을 탁 터치했을 때 치유받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 하라는 거예요. 딴전 피우지 말고 24시 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말고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해봤냐고요? 해봤죠. 여러분 저 작년에 한 6개월 동안은 TV에 그 유수 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일 때가 있었어요. 작년 6개월 동안은. 사역하고 나서는 거의 6개월은 TV, 저는 보는 게 TV에 유수하고 스포츠는 안 보잖아요. 드라마는 안 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고, 한국 건데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다가 애들한테 막 그냥 핀잔 받아서 안 보기로 했어. 저는 영화 보면은 외국 거 잘 안 봐요. 그 두뇌가 없어요. 그냥 한국 거 단순한 거 있죠? 뭐 이장군수 그런 거, 단순한 거 좋아요. 그래서 그냥 유수하고 스포츠 보는데요. 작년 한 6개월은 유수 소리 TV 자체에도 듣기 싫을 정도로. 메시지 들었죠. 뭐, 기도 수첩. 뭐, 본부 1부, 2부 우리 메시지를 그냥 녹취하듯이 쭉. 녹취는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 바뀝니다. 24시간은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 20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24시간 무조건 24시간 그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까 이제 성화라고 했죠. 예정, 선택, 부르심,
칭의. 칭의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처음 초창기 때 다락방 욕먹었던 게 뭐냐면 칭의, 신부가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성화가 안 돼가지고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막 싸워도 된다는 거지 행위로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막 그냥 막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화, 성화란 말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절대 복음 체질을 지난주 말씀처럼 절대 복음 체질 되지 않으면 이미 다 받아놓고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쇠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24하는 이유는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본문 설명, 저는 제목 설계니까 어쩌다 한번 쓰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40일 동안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차곡차곡 설명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락방에서 40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바뀝니다. 안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있지만 제가 이 군대를 13개월 만에 이제 제가 농산에서 사주 받고 광주 이제 탱크부대 착출돼가지고 13주 받고 13개월인가 14개월 만에 이제 휴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잤어요. 이게 광주에서 해병대는 와 논산 나온 이 군인은 군대가 민방이더만 그 당시에도 2, 30년 전인데도 민방이야. 해병대도 이 탱크부대에서 나오는데 걔는 착착 이겼는데 우리는 민방이 완전히. 근데 이제 거기서 상무에 대해서도 막 엄청 우리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휴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목동 사거리 이제 형들에게서 나왔는데 확 절도 있고 착착 하고 막 배로 모습을 나왔거든요. 완전히 막 군기 들어가지고 말정도로 먹입니다. 제대하고 나서. 체질, 이 사이클 돌리는 거죠. 이 24 제자란 말은 말씀, 기도, 전도, 말씀 듣는 여러분 직장 다닌 그 외에 정해진 시간을 메시지를 자꾸 영적 리듬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그 사이클로 팍 돌려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재밌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밑으로 보냐, 여기 밑에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여기를, 저기를 화면을 안 봤네요. 잊어버리고 여기 다 우리 다 이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위를 안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찬양팀들이 있어가지고 찬양들 보고 설교하냐고. 여러분 얼굴 못 본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24 제자의 삶은,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생각 안 하면 너무 편하니까,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아예 기도 수첩을 이렇게 안 봤죠.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 책만 봤죠, 책. 작년 1년은 거의 기도 수첩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다음날 볼 거를 땡겨서 이렇게 보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 듣다가 자버려. 작년에 안 그랬어요. 다 앉아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 어떤 땐 듣고 일어나니까 뭐, 체질 또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신문이 날 정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메시지를 하루 종일 들었는데, 무장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도로망을 타밀 그냥 불신에 팍 올려올 때 그 낙심해 보셨어요? 예, 해 보셨겠죠? 근데 그게 바뀝니다. 밑 빠진 독에, 콩나물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콩나물 잘하잖아요. 24시 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든지, 넘어서든지. 집중할 때 많은 부분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집중의 축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24시의 이 집중의 이 영적 시스템은 말씀, 기도, 전도를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직장 다니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미리 이번이 아니라 여름에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처럼 미리 보게 되어지고요. 미리 가지게 되어지고 미리
누리게 되어지고 미리 정복하게 되어지고 미리 성취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인생에 잠깐 멈춤의 시간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 걸렸는데 그거 괜찮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년, 2년 허락한 거 아무 괜찮아요. 탄력받아 사역 팍 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가길 원하세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빈 곳을 혈리중 여인처럼 해당의 야이로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4시간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가는데요.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주일 강단, 절대 믿음, 온전한 맡기는 믿음 가지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변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 강단,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제자의 삶, 삼원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24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들이 바뀔 수 있도록, 24시의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아버지의 제한된 세력이 풀리게 되어지면 사천 말씀 운동과 1인 1일 교회 운동과 이 지역과 세계복마에 구름과 같이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언의 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24시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한된 사역과 제한된 거리두기와 또 우리 개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